날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목학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11월의 마지막 주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의 시작 나쁘지 않았는데요.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가 밀고 2차전지가 끌어주면서 유가증권 시장 1.3%가 넘는 강한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지난주에 코스닥의 분위기 굉장히 좋지가 않았지만 오늘은 강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간의 낙폭을 한 번에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의 키워드는 삼성전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이번에는 정말 납품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최근에 꾸준하게 들어왔고요. 그 안에서도 연기금이 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산타랠리가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연말 랠리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연말 랠리를 준비할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종목핫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이머텍 코너입니다. 타이머텍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이머텍 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 하단에 보이는 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 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제는 조금 기지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였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너무 잘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자면 그래도 이 반등 기간은 조금 단기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이 오늘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삼성전자 이슈가 좋았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조기에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니까 당연히 지수단에서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반도체뿐만 아니고 오늘 대체로 다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밀렸다라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미시간 때 기대 인플레 지수가 4년 반 만에 최저치를 찍어줬고요. 여기에 이제 S&P PMI, 제조업 PMI가 좋다라는 내용 나오니까 우리 시장이 아시아 증시가 또 강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됐고 금리를 조금 더 금리에 대해서 조금 완화적인 시장이 어떤 시선을 갖게 하는데 이유는 이 베센트라고 하는 분이 이번에 그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저기 지명이 됐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내용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어떤 보호무역주의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무역주의자지 보호무역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재정에 좀 과도하게 지출을 좀 늘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사실 트럼프 리스크를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경계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경계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트럼프 리스크인데 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할 텐데 이제 정부 효율 부수장으로 앉혀놓은 일론 머스크가 가장 이제 큰 일을 해야 될 게 세이브 아메리카라고 해서 재정을 줄이는 데 힘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어떤 이제 적자 재정을 늘리고 혹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만한 어떤 정책 센스를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네. 저도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재무장관 지명 받으신 분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 급격하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내려올 수 있었고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줬는데 왜 저는 단기적인 요소로 보냐?
다음 주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 시즌이 되면은 미국의 소비 지표가 엄청 좋습니다. 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해가지고 사이버데이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비 여력이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다 보니까 컨슈머 지표도 좋은데 지금 이제 고용 지표가 다음 주에 고용 동향 보고서가 나오면 비농업 일자리 수가 굉장히 기저효과로 크게 늘어나는 것들을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고용이 좋은 상황에서 뭐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다시 한번 서비스 인플레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 지표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용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경계를 하는 그런 그림들이 주 후반부터 네. 좀 자리가 잡힐 수 있고 다시 한번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 반등이 나올 때 2차 전지나 바이오나 반도체를 공격적으로 좀 잡아가기보다 잡으셨다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서 종목들을 잘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종목에 대한 선정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잖아요. 고민 많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또 언박싱 종목 준비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조금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앞으로 지켜봐야 될 종목군들 여전히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여러 가지 걱정 고민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걱정 고민들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이죠. 알테오젠이고요. 매수가 42만 1,500원이시고 비중 25% 정도 들고 계십니다. 100만 까지 올라간다 예상했었는데 42층 꼭대기에 사람 있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종가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 33만 1000원 확인되고 있고요. 간만에 좋은 소식입니다. 13%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알테오젠이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루머들이 진실인 적이 없다. 뭐 이런 기사들도 뜨면서 예. 지금 알테오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100만 원까지 간다더니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SC제형 기술에 대해서 사실 이제 특허권 소송 제기설이 네. 지금 계속 돌았습니다. 그런 루머가 돌다가 오늘 이제 정확하게 회사 측에서 이야기해줬죠. 특허가 탄탄하고 네. 그런 탄탄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주주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지금 요 리스크가 조금 네. 완화됐다. 그래서 하락분을 다시 한번 좀 올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조정으로 다시 내려가기보다는 상방향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지금 지점에서 우리가 손익비를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한 우려대로 다시 한번 이제 어떤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강한 상승의 흐름, 우리가 2분기 때 보여줬었던 어떤 강한 상승의 흐름이 계속해서 연결이 될지 여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50만 원까지 잘 가면은 충분히 시장의 어떤 모멘텀, 금리 모멘텀까지 같이 받쳐준다면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기보다는 시청자님께서 높은 가격에 지금 어쨌든 진입을 하신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좀 잘 하자라는 데 조금 목표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금 구간에서 커다란 수익을 조금 내는 것보다는 본전 위치까지 왔을 때 조금 네. 정리를 일단 하고 시장 상황을 추후에 다시 보고 다시 바이오 강세 흐름이 조금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알테오젠을 다시 건드리는 그런 방향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제시를 드려보자면 본전 매도로 나오는데 조금 좀 노력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본전까지 갈 가능성이 이 구간에서 다시 빠져가지고 30만 원을 깰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0만 원이 그래도 깨진다라고 했었을 때 추세가 굉장히 나빠지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악재가 정말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서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조정이 다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뭐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정리를 잘한다라는 생각으로 네. 본전 정도에 왔을 때는 조금 정리를 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바이오 업종들이 대부분 제가 같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4분기 때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리고 네. 바이오가 그럼 언제 조금 숨통이 더 트이면서 갈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알테오젠이 이번에 특허권에 관련된 이 루머를 해소를 완벽하게 해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이 부각을 받아서 강세의 흐름을 보일 수 있을 때는 트럼프 정권이 저는 출범한 직후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금리가 국채 금리, 시장 금리, 시중 금리가 굉장히 크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바이오 쪽이 다시 한번 랠리를 달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4분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특히 이 알테오제는 정리를 잘하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 30만 원 제시해 주셨고 본선 매도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이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지 이 세 가지와 함께 가장 고민되는 점 한 줄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 6만 3천 원이시고요.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5만 7,900원이고요. 오늘 3%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소식으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 줬는데 사실 삼성전자 앞으로 잘 갈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제 생각에는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손익비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1년을 네. 놓고 봤었을 때 당연히 하락룸보다 저는 상승룸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 예를 들면 뭐 15년도 7월에 4사주 매입 소각 이슈가 나오고 나서 결국에 3개월 정도는 조금 주춤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 1월에도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오고 나서 한 달 주춤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좀 견조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삼성 차원에서 10조라는 규모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재무적 가치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저점에 있고 굉장히 가격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점 시그널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반도체 업종 자체로 놓고 봤었을 때 이번 주까지는 좀 반등 랠리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좀 기간 조정 그러니까 아래로 계속해서 빠진다는 게 아니고 옆자리로 조금 더 장기화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반도체 흐름이 다시 한번 잡히는지 그 이후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 4개월, 5개월 정도는 횡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6만 원대 언저리 근처에서 조금 횡보의 흐름으로 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뭐 단가가 뭐 7만 원, 8만 원에 있는 게 아니고 비중도 크지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조금 호흡을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점 근처의 평균 단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정 기간들을 조금 놓고 보게 되면은 이후에는 그래도 다시 뭐 한 7만 원, 8만 원까지 네.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젠슨황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삼성에 대한 HBM 공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젠슨황 입장에서도 뭐 마이크론이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네. HBM을 공급해주기를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HBM에 대한 가격을 조금 낮게 받아올 수 있는 조건이 그쪽에서도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구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파운드리 쪽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올라와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빅테크 고객들이 삼성 그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뭐 초격차 기업이 되지 못할 지언정 그래도 조금 성장룸이 더 남아있다는 모습만 보여줘도 충분히 고점 회복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8만 원까지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시간, 이 리스크를 시간이 녹여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를 이왕 가져가실 거라고 한다면 좀 길게 긴 호흡을 갖고 8만 원까지 조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그래도 지금 5만 원 지금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오면서 올라왔었던 5만 원 이 라운드 피규어가 깨지면은 정말 보지 못했었던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시장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래도 손절가는 네. 5만 원 정도를 좀 잡고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5만 원 손절가로 또 잡아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14만 3,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정도 들고 계십니다. 목표가가 16만 원대라고 하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현대오토에버 14만 3,20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현대오토에버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굉장히 좋잖아요. 테슬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도 이제는 자율주행과 로봇을 중점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 오토웨이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우선 테슬라와 같은 맥락에서 보기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크다 보니까 네. 사실 여러 이제 자율주행 테마주들, 라이다 테마 관련 네. 종목들은 사실 이제 테슬라 효과로 좀 크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현대 오토 에버 하나만 놓고 봤었을 때는 네.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좀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그 인공지능 기술팀에서 국제 표준 인증을 좀 획득했다라는 네.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그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FSD 칩 성능이 워낙 뛰어나서 사실 주행 데이터를 실주행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긴 한데 한국의 도로 상황이 사실 미국과는 조금 다르다. 되게 복잡하게 설계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모빌리티를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현대 오토웨이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있긴 네. 합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동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에서 이제 아무래도 자율주행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도맡아 네.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이제 모빌리티 산업 쪽에서 우리가 좀 긴 시계열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장기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업임에는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방보다는 결국에는 상방으로 갈 것 같은데 앞으로 1, 2년 안에 어떤 성장 모멘텀을 크게 부각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장기 투자, 내가 뭐 5년, 10년을 보고 미래를 보고 모빌리티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보유를 하면서 뭐 20만 원, 30만 원 갈 때까지 가져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기회비용을 좀 고려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최근에 반등 나왔었을 때 지금 이 구간 정도에서는 정리를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뭐 보면은 시청자님의 본전입니다. 그냥 본전이라고 거의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에서 한 빨간불 들어왔을 때 좀 정리를 보고 차라리 같은 자율주행을 볼 거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쪽을 한번 좀 시선을 돌려보자. 또 조금 상대적으로 네. 스몰캡 쪽으로 좀 돌려보자. 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LS 머트리얼즈입니다. 1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정도 들고 계십니다. 이거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S 머트리얼즈 12,450원 확인되고 있고요. 4%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LS 머트리얼즈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LS 머터리얼즈의 개별적인 이 시트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네. 사실 이렇게 좀 좋은 내용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올해 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성장을 할 거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0억대 더 추가 성장을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시가총액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룹주 차원에서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LS전선, LS일렉트릭 같은 이런 LS 그룹주들의 어떤 힘이 입어서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위치는 맞거든요. 그래서 네. 장기 우하향이 조금 더 이제 개별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시청자님 그 매수 단가를 보면은 너무 단가를 잘 잡아 놓으셨어요. 근데 비중이 너무 오버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 반등에 조금 정리를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월 평균선 대비 마이너스 10% 구간이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5% 혹은 월 평균선이 21선까지 왔을 때는 정리를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봐도 되는데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비중을 지금도 수익이기 때문에 당장 절반을 저는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반을 줄여놓은 상황에서 나머지 절반은 21선까지 반등이 더 나왔을 때 좀 정리를 보자. 21선을 조금 막고 좀 떨어지는 그림이 최근에도 나왔었거든요. 네. 이런 그림이 다시 한번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21선까지 왔을 때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고 우선 지금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일 정도 즈음에는 조금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을 네. 것 같다라고 제가 권장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LS 머트리얼즈 반절 정도,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9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만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 52,500원 확인되고 있고요. 11월 15일 신저가였습니다. 52,000원까지 갔었는데 이 종목 사실 매수가가 굉장히 높고
없기 때문에 많은 걱정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셀트리온즈야? 우선 진펜트라 관련 매출이 계속해서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물량도 따로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추가 상장 공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여건, 미국의 금리 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폭이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면은 신저가 랠리란 말이에요. 올해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랠리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너무 단가가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손절을 권유드리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중으로 수익을 낼 때마다 내는 만큼 조금 정리를 해가자. 이렇게밖에 제가 처방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셀트리온 제약도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바이오가 한참 이렇게 잘 나가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 많은 걱정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종목도 펩트론입니다. 10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보내주시지 않아서 없이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오늘 종가 확인해볼게요. 8만 50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잘 갔었는데 말이죠.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은 제가 여기 빨간색 곡선으로 가로선을 걷었는데 이게 52,400원입니다. 확정 발행 가액, 지금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확정 발행 가액인데 어쨌든 가격 자체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공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그 상장일이 언제냐면 12월 4일이거든요. 그럼 상장일부터 이 거래, 상장일 공시일 이전에 이 거래일 전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가가 높죠. 그러면 당연히 장 초반부터 매도가 물량이 나오면서 12월 2일에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개파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조금 정리를 보고 나서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조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 정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펩트론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놓치셨다면 저희가 내일도 봐드릴 테니까 내일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또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의원님도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다만 요새 또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들 좀 감기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예, 지금 벌써 목이 아파서. 네, 저희도 이제 목이 아프지만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전략과 종목들 오늘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산타랠리가 기대된다 이런 희망 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연말 랠리를 기대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10월 달에는 코스피가 꺾이다가 연말 11월부터 이제 반등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11월의 마지막 주고 이제 12월로 접어들게 되는데 연말 랠리 우리 시장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사실 계절성으로 봤을 때는 오를 가능성이 높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표준 편차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랐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인간지표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는 그림은 단기적으로 그칠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인간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고용지표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상승 압력만 없으면은 산타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4.3%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로 4.3% 위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4%대까지 만약 조금 내려가주는 그림으로 간다면 트럼프 리스크가 시장에서 조금 그렇게 과하게 조금 해석됐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잡혀서
정말로 좀 국채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온다면 산타랠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가 재차 상승 압력으로 조금 작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산타랠리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많이 올라줬습니다. 다만 아까 좀 소식이 나와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삼성전자가 지금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호재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 악재는 사실 지금 불법 합병 혐의로 이재용 회장이 2심 징역 5년을 구형을 받았더라고요. 이 소식이 아무래도 오너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빠져나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예. 단기적인 리스크로 끝날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리스크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삼성의 하락은 어떤 오너리스크로 인한 단순한 그런 차원에서의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 동력을 잃어간 테크주 이런 이제 인식 때문에 그동안 많이 밀렸던 것이 사실이고 기관 자금들이 지금 유입이 조금 끊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심지어 매도폭은 줄긴 했습니다만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PBR 1배의 법칙이 이번에도 좀 가동이 그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옆자리로 갈 것 같은데 설마 여기서 더 빠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더 좋을 거라고 증권가에서 다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가만 봤을 때 내년에 실적이 반토막 나는 정도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종목 상담 때 이야기 드렸었던 구도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그래도 이제 상승 하락룸보다는 상승룸이 길게 봤을 때는 더 클 거다.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제 위에서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은 네.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지금 위치에서 어떤 하락룸이 더 클 것이다? 그런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사실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이 많고 지금 위로 가는 종목들 그리고 아래로 고꾸라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 달려갈 그러니까 원석 같은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저희가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전해드리기도 하고 이 발굴하는 방법을 직접 계속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오늘도 발굴하는 법을 직접 알려주실 건가요? 예. 당연히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만 주포의 자금을 미리 포착하는 게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예,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정말 빛이 나고 있는 네. 예, 계속해서 제가 증명을 드리고 있는 기법이죠. 스마트 머니 기법인데요. 하나씩 제가 한번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번역을 하면 똑똑한 돈입니다. 자, 어떤 돈이 똑똑한 돈이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하는 그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주체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재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잠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주포라고 합니다.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우리가 모르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매집했을 때 들어오는 돈을 똑똑한 돈, 즉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면 우리도 같이 따라 붙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이 신호를 잘 만들어 놓았어요. 단연간의 데이터, 크게 올라갔었던 주식이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들을 보였는지를 압축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낸 신호가 스마트머니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가 등장하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굉장히 간단한 기법인데요. 그러면 정말로 주포들이 어떤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매집을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 신호가 잡아내는 거냐? 그거를 확신할 수 있지는 절대 못할 겁니다. 기법의 100%가 어디 있겠어요. 다만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정말로 제가 만든 이 신호가 포착이 되고 추세가 돌아져 올라가고 그 다음에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는 이 모델대로 가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의 장점은 재료와 뉴스가 등장하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한 기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미 나와 있는 정보를 리서치를 해서 더 올라갈 거다. 이 재료로 인해서 더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가운데 올라타게 됩니다. 근데 재료의 모멘텀을 제대로 이제 판단하지 못해서 모멘텀이 짧게 형성되고 떨어지거나 혹은 매크로 정책 변수가 등장해서 모멘텀이 소실이 되는 경우에는 손절 매도가 불가피해요. 하지만 스마트 신호를 보고 머니 신호를 보고 거래를 한다면 모멘텀의 시작점, 뉴스가 나오기 전에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변수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 포인트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설명에 앞서서 요거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좋은 기법은요, 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야지 좋은 기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익성이에요.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이 기법을 이용하는데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손실을 볼 확률보다 수익을 볼 확률이 높으면 좋은 기법이다 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번 중에 7, 8번 이기더라도 7번을 예를 들어 플러스 3%로 이겼는데 3번을 마이너스 15%로 진다면 그 좋은 수익성을 갖고 있는 기법이 아니겠죠.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요, 손실이 나왔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으로 나왔을 때 수익폭이 더 큰, 즉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정말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에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승률도 좋은데 손익비까지 좋은 기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요소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기법의 로직이 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라고 하더라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로직이 복잡해 버리면은 이제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 빈도도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해야 되는데 스마트 머니 기법은 요 한 페이지로 정리가 돼요. 정말로 간단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야기 드린 요 스마트 머니 신호, 요거 잠시 뒤에 참여 방법 안내 드릴 거고요. 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 요 포착된 날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주포들이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자,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송 오래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신호 포착일이 매집의 시작일인데 시작일 안에 많은 물량을 다 매집을 못해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매집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후에 뉴스를 뜨면서 올라가는 건데 신호 포착이 나왔으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포착일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다가 포착 당일 캔들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점 매수 메리트가 있어서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다지 제가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놀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신호 포착일 윗꼬리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복잡하다, 이것도 복잡하다 하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매수 방법 이야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네 번째 방법만 기억을 하세요. 사실 말씀드린 건데 신호 포착일이 진짜 나오게 되고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정말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럼 이때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나면은 우선 보류를 하고 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요 추세선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 방법만 숙지하고 거래를 하시면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성입니다.
태성이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한다라는 뉴스가 올해 5월 29일에 뜨게 되는데요. 중국의 CATL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그죠? 세계 최대 배터리 셀 기업이잖아요. 여기서 의뢰를 받아서 개발에 나섰고, 일본의 파나소닉과 또 이제 논의를 시작했을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재료인 겁니다. 자, 세계 최대 배터리 셀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했다. 굉장히 큰 뉴스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10배가 올라가죠. 근데 중요한 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복합동박 설비 결정을 내는 데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내부자들이 결정을 하기 이전에 CATL사로부터 의뢰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이 이사회 및 이 내부 관계자들은 요 내용을 미리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 체결이 되고 나서 복합동박 설비 결정까지 내고 나서 공시가 나오고 뉴스가 돼서 우리한테 전달되는 거는 한참 뒤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부자 정보가 있을 수 있는 재료라는 거죠. 내부 관계자를 그럼 주포다 이렇게 규정을 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그들의 또 지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재료를 이용을 해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 뉴스가 등장하기 전에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여주시면 가운데 제가 하얀색 네모박스로 재료 발생일이라고 써놨는데 저때가 5월 29일 앞에서 보여드린 뉴스가 등장을 했을 때고요.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정확하게 뉴스가 뜨기 한 달 전에 저 녹색 기둥 표시인 스마트머니 신호가 뜬 거예요.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이 없죠. 포착일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즉 포착일로부터 재료 발생일 이전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난 이 구간들을 우리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이라고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포착일에 만약 매수를 했다면 지금까지 보유를 했을 때 10배거 1000% 수익이 넘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 미리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거 텐베거를 저점에서 미리 선침해를 할 수 있는 기법이보다 스마트머니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법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무료로 다 제공드리고 있어요. 그냥 받아가셔서 검증만 하시면 됩니다. 네, 아마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때를 사는 것이다. 그 말인즉슨 종목을 잡을 때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인데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뉴스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안전한 기법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희가 받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체크해서 다 보내드리고요. 나는 장중에 계속해서 뉴스를 좀 따라하고 싶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종목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공부방으로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하시는 동안 저희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았던 종목군들을 한번 AS 해볼 텐데 오늘 몇 종목이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종목의 AS 저희가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12일 태광이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4,150원, 1차 목표가 15,800원이었는데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은 11%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미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17,450원까지 터치가 나왔고요. 종가는 16,500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목표가 높여주실 수 있는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오리엔탈 전공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8일에 받았고요. 매수가는 4,575원. 이 종목은 1차도 달성을 했고 2차 목표가 5,600원도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이 22.4%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달 들면서 이제 거래량이 늘더니 상승 곡선을 그렸고요. 오늘 5,690원 터치하면서 2차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종목들을 최근에 잡았는데 이 종목들이 정말 최근에 수익을 또 크게 안겨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들 지금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더 높여드려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태광을 볼 건데요. 2차 목표가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차 목표가를 18,000원으로 조금 상향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오면 10%, 20% 상승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40%까지씩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 많게는 1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자, 태광 한번 보시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11월 6일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기 이전 추세를 한번 보세요. 쭉 하락 조정이 나오다가 요 신호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정말로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11월 12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세의 전환점, 모멘텀의 시작점을 이 신호가 이렇게 잘 잡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그냥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최근에도 계속해서 성과가 좋은 이유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 내에서 계속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돈들이 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사는 조선업 종목으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에 대한 협력 요청을 당선 직후 축하 통화, 우리나라 대통령과 축하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먼저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회동이 잡히게 되면은 조선주가 굉장히 또 날아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봐요. 특히 동사는 저 PBR 메리트까지 같이 있습니다. 자, 요런 종목들 추세의 전환 지점에서 매수를 잘 하기 위해선 요 기법을 잘 받아가시고 또 배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음 리뷰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일 테마주예요. 오리엔탈 전공이고요. 전공법으로 마찬가지로 잘 잡아낸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월 7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왔어요. 제가 하얀색 화살표 표시로 딱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신호가 포착이 이전의 시세를 한번 보세요.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하락이고 시세도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다가 정말로 신호 포착일 이후에 이제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언박싱 종목으로 이 전공법이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드리기 시작했고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3차 목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6,500원까지 좀 크게 높여서 제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삼성중공업이요. 올해 수주 목표를 70%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등장하면서 고객사거든요, 동사가.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전에 이런 기대감 뉴스, 뭐 LNG선 추가 발주 기대감,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빨 기대감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선 요 기법을 잘 배워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트렌디한 기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잡았었는데 종목들이 수익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차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리엔탈 전공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전공법으로 제대로 잡았었는데 그에 따라 목표가도 조금 많이 높여보도록 할게요. 3차 6,500원까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종목들을 최근에 잡고 있는데 수익을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굉장히 짧게 크게 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배우면 이런 종목들을 잡았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가요? 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활용을 해서 조금 단기 안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잡는 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 그렇다면 약간은 심화된 버전이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다 배우신 분들이 배우면 좋다. 이 기법은 뭘까요? 스피드 머니 기법입니다. 네, 이름부터가 굉장히 뭔가 빠르게 수익을 안겨줄 것 같은 그런 기법인데요. 저희가 빠르게 또 배워볼게요. 예, 우선 스피드 머니 기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이야기 다 드렸죠. 스마트 머니 기법을 활용한 단타 활용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아예 다른 기법이 아니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똑똑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신호가 들어왔을 때 시작점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저점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하겠죠. 근데 주포들이 매집을 한두 달하고 올릴지 하루 이틀만 하고 올릴지 혹은 4, 5개월 하고 올릴지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머니 기법은 기본적으로 사실 중장기에 더 특화된 기법인데 이거를 좀 단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추가 매집이 끝나고 이제 급등하기 위해서 출발을 할 때
요 출발선을 잡아내는 기법이 바로 요 기법입니다. 그래서 요 기법도 제가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좀 받아가셔가지고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아닌 건지 확인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으로 제가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앵커님께서 최근에 지금 이제 제가 드렸었던 이 언박싱 종목 공개 종목들이 왜 이렇게 빠르게 좀 달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네. 바로 이 스피드 머니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좀 빠르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이 노란색 선이 손절 추세선인 거는 알겠는데 저 파란색 선이 무슨 선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 위에 상단에 있는 저항선이 바로 스피드 머니 저항선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신호가 들어오고 매집이 더 나오다가 혹은 매집이 안 나오고 만약에 저 저항선을 바로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 이제 바로 시세를 주기 위해서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선을 돌파한 구간이 급소자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항선 돌파 이후에 매수를 했다면 벌써 돌파 기준, 종가 기준으로부터 대략적으로 32% 시세가 나오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증명을 드렸어요. 저항선 돌파하고 나서 사실 제가 방송에서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었던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 또한 제가 방송에서 증명을 드린 종목이죠. 10월 23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왔고요. 10월 23일 그 신호 포착일 당일에 제가 방송에서 공략주를 소개드린 종목입니다. 벌써 그 당일 그 종가 기준으로부터 120%가 넘는 시세가 나와버렸습니다. 바로 네이처셀이고요. 자, 포착 당일부터 이 스피드머니 저항선을 돌파를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들은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단기간 안에 벌써 한 달도 안 되는 시기 안에 100% 넘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 목표 주가 높여드리면서 증명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 기법을 아무리 증명드리고 예시 종목을 보여드리고 리뷰 종목을 보여드려도 직접 체감이 안 가십니다. 사용을 해보셔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PDF 파일로 상세하게 제가 작성을 해서 신청자분들에게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신청해주시면 제가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요. 하실 일은 시청자님들께서 하실 일은 신청하셔서 PDF 파일을 보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리뷰 마무리 오늘 이 기법 소개까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은 바로 돈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 말인즉슨 바로 매매를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종목을 바닥에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인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그리고 스피드 머니 기법은 시장의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안전한 기법이기 때문에 꼭 지금 받아가시면 좋다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 켜시고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스피드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요. 나는 만약에 QR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있습니다. 02-12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다 보내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장중에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공부방으로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하시는 동안 저희가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언박싱 종목을 받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분일까요? 자율주행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자율주행이요? 네.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 쪽일까요? 자동차 부품 쪽이고 하지만 이제 그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가장 이 종목의 어떤 가장 큰 키워드는 아무래도 자율주행 트럼프 뉴 트레이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회사를 찾아보니까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 오늘 종가는 11,3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을 제가 샅샅이 뜯어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자동차의 모터 그리고 제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렉스가 합쳐진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럼 자동차와 제왕, 자동차 부품의 제왕이라는 뜻일 텐데 전문가님 이 회사의 이름은요? 모트렉스입니다. 아, 모트렉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스마트 머니 신호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앞에서 리뷰를 드렸던 오리엔탈 전공처럼 오, 네. 전공법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 중에 스마트 머니 신호랑 같이 이렇게 커플이 된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도 좀 잘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된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사업 쪽에 계속해서 지금 활동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모트렉스가 SUM과 미래 모빌리티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MOU를 좀 체결했다.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시장 확대를 위한 신사업을 추진으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 먹거리를 이쪽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자율주행 관련 산업 쪽에 계속해서 무게를 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뉴스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미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발탁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뭐 지출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이브 아메리카가 핵심이긴 하지만 과도한 규제를 또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라고 한다면 사실 이 다음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요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를 조금, 노림수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을 계속해서 뭐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은요, 바이든 정부에서 이야기, 규제를 해놓은 자율주행 산업 규제에서 자율주행 4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라이다 같은 어떤 코딩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동된 자율주행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자율주행 4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규제를 완화를 하고 실주행 데이터만 가지고 카메라 센서만 가지고도 이거를 좀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지 동사의 FSD 칩, 테슬라의 FSD 칩이 본격적으로 조금 상용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자율주행 쪽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관련 산업들,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11월 4일 미국 대선 이후에 테슬라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앉혀놨기 때문에 테슬라에 유리한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조금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가장 큰 포인트예요. 로봇과 자율주행.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거기 관련된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추세가 쭉 하락을 하다가 11월 6일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정석, 정국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잘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 먹거리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가 언박싱 종목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처럼 우리 계좌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간의 수급 공백기를 보였던 외국인도 매도세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올해가 딱 37일, 그러니까 40일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내일도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